아, 때려주세요, 언니. 초콜릿 다섯 개. 미쳤냐? 미쳤냐? 아, 개아파. 우리 찡이 누나 별부터 또 500개 선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멍미 그랬는데, 뭐가 멍미야? 무슨 뽀뽀하래요? 무슨, 사귀면 나중에, 사귀게 되면. 멍미 찡이 누나 왜요? 아니야, 뭐, 별로, 아무 일 없었어요. 진짜로. 야, 우리 이거 할까? 똥간님 별부터 10개 팬클럽까지 감사하지? 말입니다. 말이에요? 말이에요? 라고 웃겼어? 네? 메리야! 아님 입맞춤? 어머, 뭐라는 거야? 왜, 죄송합니다. 이거 욕날 뻔했어, 지금. 진짜. 왜 그러세요? 진짜. 잠깐만, 입 좀 닦고. 진짜. 야, 우리 이거 할래? 누나, 500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네모의 꿈. 누구한테 가는지 보자. 잘생긴. 잘생기고 이쁜 사람한테 가는 거야? 하나, 둘, 셋! 야! 일로와! 일로와! 아, 나한테! 아, 이런 게 되는구나. 잠깐만. 잠깐. 다시 한번 하자. 오빠, 오빠는 얼굴이 사람 얼굴 같이 안 생겨가지고 인식을 못 하는 거야. 어? 난 인식을 했잖아. 아, 이게 재밌다, 이거!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거야? 어. 아, 재밌다. 이런 게 있어? 랜덤으로 잡아서 가. 와, 좋다, 재밌다. 기다려봐. 잠깐만. 다시 해보자. 네 얼굴이 아니야. 너 못생긴 얼굴. 너한테 절대 가지 않아. 아, 되게 재밌다. 신기하다. 재밌지? 신기하지. 이런 게 있구나. 나 옛날에 이거 진짜 자연스럽게 눌렀다가 잘못 누른 거야. 근데 갑자기 캠이 막 다가오는 거야. 밥 먹다 보고 씨발 다가오지 마. 진짜로 녹화 방송 있어. 개 웃겨 진짜 그거. 밥 먹다 갑자기 캠이 다가오길래 놀라가지고 귀신인 줄 알았잖아 진짜 그때 알았어. 빰빠람. 비룡님 짱이다. 그래요? 감사해요. 아, 아파. 아. 찡이님 축임 감사하대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근데 여기 방 팬들이나 뭐 매니저나 여러 팬분들은 그런 거 있어? 뭐? 그 왕주랑 막 이렇게 역자나 사람들이 그럼 좋아해, 싫어해? 팬들 아니면 매니저들? 그냥 다. 매니저들은 다 여자분이라 그냥 반반인 것 같고 다른 팬들은 한 70은 그러니까 이거 있지. 싫어하는 척하면서 좋아하는. 아~ 싫어하는 척하면서 기대하는. 그런 거 있어. 그래갖고 우리 팬들 보면 싫어하는 게 6, 싫어하는 게 60, 좋아하는 게 40인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여자고 싫어하는 사람이 남자 60인데 막상 진짜로 같이 하면 개 좋아해. 약간 그런 거. 왜 니는? 층층대는 이래. 그렇구나. 층층이 뭐야? 그 침대를 뭐 그런 거 있잖아. 아, 에이씨. 밥 먹어. 뭐 이런 거. 아, 뭔지 알지? 아. 네 방은 어떤데? 내 방은 좋아해. 아, 진짜? 굉장히 좋아해. 진짜? 어쩐지 그렇더라. 허브님께서 1도 하길 귀염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내 방 애들이 그냥 내가 하는 거는 무조건 다 좋아해. 내가 하는 건 무조건 다 좋아해. 그래가지고. 그렇구나. 이번에 비룡님 수상소감 왕주님한테 고백할 거라고 스멜이 나요. 와, 어떻게 알았지? 존나 멋있다. 우리 찡이님 50개 감사. 찡 누나 별부터 또 50개 선물 감사하지 말이에요. 고맙습니다. 너 이거 이제 예전에 하지 않았냐? 호호. 이거? 호호. 오빠 때문에 했지. 맞아. 찡이 누나가 왕주님 물으시는데요. 아, 네네네. 말씀하세요. 말씀하시지 말이에요. 찡이 알잖아요. 너 안, 알아? 아니. 언니라고 해도 언니라고 해도 언니라고 해도 아무 얘기 없는데. 아, 아파. 아. 언니라 아, 우리 말 텄어. 몰랐어? 몰랐어. 우리 말 텄어. 말 텄어. 우리 말 텄어요? 그랬나 봐요. 그런가 봐. 너 왜 기억이 안 나지? 왕주 왜 이렇게 예뻐졌니? 색깔이가 잘 어울리나 보다 너. 나 이거 벗어도 섹시한데? 아, 부금 안 틀어줘. 막 섹시한 거? 아, 다시 가자.
뭐 하려는 거다 지금? 어? 부금부금 섹시한 거. 주결말인데 차밍님 열풍선 시발개 감사합니다. 팬클럽까지 감사하고요. 어! 와 진짜 야 내가 아까 너한테 이랬을 때 이런 기분이었어? 어. 아 존나 저주해. 그치? 알겠지? 어. 무슨 기분인지. 완전 싫어. 어. 아 다리야. 아 다리야. 야 우리 미끄러워 근데 길이 너무. 어 배 때문에 그래. 우리 대두님 뭐냐 오늘 또 엄청난 또 대두님의 그거 하시는 분이지. 움짤 어? 움짤. 움짤. 어 대두 있어 지금? 어 내가 매니저 매니저 드렸지. 아 진짜? 아까 처음부터 왔어. 아 그래? 어. 나 없을 때부터 있었나 보네. 요리 할 때부터. 아 진짜 웃겨 죽겠네. 오빠가 그런 거 없어 해주는 사람? 야 우리 움짤 하는 분 여자 그 매니저 한 명 구하려고. 그래 그런 거 구해. 어 나. 나는 요즘 그거 한다니까? 매니저들 만들어놓고 구해놓고 어. 걔네 교육시키고 있어. 매니저 교육시키고 어 매니저 교육시켜 요즘에. 매니저 교육하고 뭐가 무시야 왜 그래요 또 여러분들 아니잖아. 아 딱 보면 알아 아닌 것 같아 이거. 아닌 거 알지. 오빠 근데 아니야 물이 없어가지고 아니 컵이 없어가지고 매니저 교육하고 있대. 아 겁나 웃겨. 진짜 그거 다 모아놓고 대주가 방송 키고 동영상 만드는 거 문자 만드는 거 이런 막 포토샵 하는 거 이렇게 방송에서 보여주고 우와. 애들이 그 방송 들어가서 그거 보고 배우는 거야. 괜찮다. 우와 나도 거기 할까? 나도 네 방 매니저 할까? 어 가서 뭐 이것저것 좀 배우게.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매니저분들은 성격이 되게 좋아. 자 여러분들 5,000개 자 여러분들 1,800, 2,800에다가 3,400, 4,800, 3,800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상하단에 여러분들 따봉과 네, 먹방 부분 대상 투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왼쪽 상단에 네, 먹방 부분에 추천해주시고, 우리 왕주씨도 많이 해주시고요. 자, 근데 오른쪽 하단에, 우리 PC형도 오른쪽 하단 추천 따봉, 우리 모바일 형들 왼쪽 하단에 보면 리본 누르시면 즐겨찾기. 제가 방송을 킬 때마다 핸드폰으로 아, 알람 또는. 빼고 싶은데 오빠 뭐 없어? 진동이 울립니다. 어? 이 얘기인 거 빼고 싶어. 명함 줄까? 난 명함으로 빼, 진짜로. 이수지 같은 거 없어? 이수지 있어. 갖다 줘? 어딨어? 저기. 아, 내가 갈게. 응. 야, 여기 왜 이렇게 미끄럽냐? 어, 왜 이렇게 켰어? 어? 실명 부르는 중이래. 여보라고 부르고 있대. 진짜 사람들 창의력 대박이다. 아, 이제 개웃긴 것 같아, 진짜. 우리 방송. 많이 감사합니다. 아, 야, 이제 밥 먹어야겠다, 나. 아. 형들, 우리 이거. 아니 음식이 얼었어. 아까 되게 맛있게 보였잖아요. 얼어가지고 이게 음식인지 지금 이게 소 머리인지 잘 알아보기가 힘들어. 응? 극한 구맛이네. 그거 여기도 있고 에어컨 뒤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어. 난 진짜 사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? 뭔 소리야? 아니죠? 에이 오빠 동생이죠? 아 근데 요즘 옆구리가 시리다. 아무도 없네 시리네. 어색하다고? 뭐가 수상하게는 아니라니까 진짜로. 사귀는 게 아니라 약혼했대. 일로 와 빰대. 혼자. 아 보쌈 진짜 맛있다. 뭐라고 옆에서 담배 핀다고 뭔 소리야? 저 우리 집에 엄마 아빠 다 있어요. 엄마 아빠 형 세 명 다 있어. 뭔 소리야?
그 왕주 담배 안 펴요. 깜짝 놀라. 빠삭빠삭님 하면서 한개팬 가게 감사하지 말이에요. 왕주 저기 핸드폰 충전하러 갔어요. 아, 면 남은 거 비빌까? 이거 소면 먹을까? 태명은 뭐로 하실 거니? 잠깐만요. 어디 있지? 빠라바라바라바밤 뚜두두두둔 뚜두둔 뚜두둔 쫄면이 얼었어요. 쫄면이 다 얼었어요. 자, 딸이 좋아요 아들이 좋아요? 그러니까 나도 그게 지금 고민 중이에요. 제가 아들로서 보니까 엄마한테 하는 거 보니까 아들 새끼 키워봐야 필요 없을 것 같고 딸 새끼 키우면 엄마가 좋아하더라고요. 왜냐면 아들만 둘이잖아? 그러면 엄마가 외로워하는 것 같아. 그래서 딸은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들도 이 일 같은 거 할 때 부려먹기 좋은 것 같아. 그래서 아들 하나 딸 하나? 근데 또 아들 하나 딸 하나 하면 또 아들하고 딸하고 또 싸워. 그 단둘이 평생 살고 싶습니다. 십자가. 우리 결혼하면 귀신 나와요. 아니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단둘이 그냥 살고 싶다고 애 안 낳고 그렇게 얘기한 거지. 몸 왕주랑 딸 하나 미쳤니? 아 웃겨. 아 오늘 방송 왜 이렇게 재밌지? 자 꼴뱅이에요 꼴뱅이. 자 꼴뱅이가 왔어요. 자 여러분 추천과 여러분들 따봉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오늘 방송 재밌다. 우리 아프리카 시상식 후보 몇 명 남았죠? 3일 남았나요 이제? 발표가? 이번에 우수상이라도 받아야 할 텐데. 비룡님 술방 갈까요? 응? 술방? 아니야 술방 할 거면 차라리 왕주 집에 가서 해야 돼. 여기 너무 추워서 왕주한테 실례야. 제가 게스트를 안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. 남자면 방송이 재미없고 여자면 방송이 재밌는데 여자를 불러서 하면 너무 추워서 실례야. 그래서 여자를 못 불러 게스트로. 실례야 여기서 하면. 그리고 여기서 술 먹으면 왕주씨 집에 못 가니까 나도 못 데려다 주잖아. 그러니까 내가 데려다 주는 김에 가서 왕주씨 집에서 술을 뭐 먹을 거면 거기서 술방을 하고 그걸 또 제가 혼자 별풍선 다 받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따 왕주씨 방송을 켜가지고 왕주씨 방송으로도 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술방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고 그리고 나는 근처 찜질방 가서 자고 집에 와야지. 여자 집에서 술 먹는 것도 실례예요. 아 괜찮아요. 거기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여자 하나인가 남자 하나인가 여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어요. 고양이 두 마리. 고양이 두 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왕주 집. 그 고양이 이름이 뭐였지? 매니저. 매니저는 반지. 걔네 키. 와 진짜 온도가 엄청 춥지. 거기랑 여기랑 엄청 차이 나지. 그래 진짜 그래 엄청 추워. 지금 영하 4도밖에 안 돼. 이거 한 날만 지나잖아. 영하 한 10도? 12도? 가면 이거 한 3, 4배 추워. 입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잖아. 입에서 김이 안녕하세요 이러고 나가. 진짜 그래요. 언니 얼른 와요. 왕언니 넌 나만 바라봐. 그러니까 그래서 맨날 천면식 먹으면 화장실을 자꾸 자주 가. 배 아파서. 그래 배 탄 안 나냐? 배 탄 나. 그래도 먹고 살려면 해야 되잖아. 23일 벤츠님 왕준님 합동 방송 안 하나요? 그랬네. 23일 내일이요? 아 내일 나 진짜 600일 방송이네. 내일이야? 오늘 말고 내일 이제 12시 지난 오늘 말고 내일. 내일 떡류탄 2탄 간다. 새로운 아이템을 구해왔다. 떡류탄 한다고? 1주년 방송. 야 떡류탄을 어떻게 살릴까?
몰랐지. 근데 지금은 이제 알잖아. 아는데 이제 그때는 몰라서 도망가는 거였고 이번엔 알아서 개기는 거. 터지는 걸 알면서 내가 개기는 거야. 떡한테. 제 덧니 왕귀염이라고요? 라면 먹고 갈래? 어 힘들어. 야 뭐가 이렇게 화장실 한번 갔다 오는 게 힘드냐? 너는 아 똥 냄새인가? 서울 아이님한테 뱅글로 가입과 우리 자지. 아. 어? 아니. 우와 자지보지 색수님 별풍선한게 팬가이 감사합니다. 문현자님 죄송합니다 진짜. 문현자님 죄송합니다 저. 닉네임 읽은 거잖아 이게 왜? 안 걸리나? 닉네임 읽은 거잖아. 아, 그래 난 저럴 때가 없고 맨날 거꾸로 읽는데 너 이거 네 방송 아니라고 그러는 거 막 아니지? 아니 나 내 방송에서도 그래. 아 어? 어? 너 공주님아 진짜? 어 감사합니다. 예. 네. 저 사람을 탓해야지 우리가 문제가 아니야. 아 그래? 저 사람이 그런 거지? 저 사람이 만약에 천 개 썼어 그럼 안 읽을 거야? 자주보지 색수님 천 개 안 받았어. 저 사수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진짜 저 사람 진짜 닉네임 재밌어. 아프리카. 근데 저게 왜 어떻게 그 이게 닉네임이 저렇게 변경되는 거 보면 난 더 신기하더라고. 맞지? 지가 뭔가 이렇게 딱 그게 있겠지. 내 방은 막 먹을 때 먹방하고 있으면은 막 오줌 똥 침 설사 닉네임 바꿔가지고 별풍설사. 그럼 먹으면서 오줌 맛나. 좋겠다 나도 가야겠다. 우리 정현님한테 팬클럽까지 우리 이래님 팬클럽까지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야 왕주야 시청자분들이 술먹방을 하자는데 여기서 하면 솔직히 너무 추워서 못 버티고 너희 집에 가면 우리 둘이 놀래 아니면 거기서 술먹방 할래. 아 우리 집에서? 응. 하게 되면 네 방송 없어. 너 방송을 치고. 난 괜찮아 아무렇게나 해도. 난 술이면 좋지 콜. 그래. 오빠 나 오늘 그 전에 촬영했던 거 출연료 들어왔거든. 내가 술 쏠게. 돈 존나 많아 나. 통장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. 아 진짜? 아, 얘가 몇 번 사들고 들어가자. 언제 촬영한 거? 신나곤? 아니 그거 말 그건 예전에 들어왔지. 촬영한 거 뭐지? 아스타다 촬영했던 거. 아. 또 들어왔어. 그리고 또 오늘 환전 날이잖아. 개부자네. 이게 같이 들어왔어. 그래. 돈 존나 많으니까 지금. 개부자네 얘. 그래. 와. 나 살게. 근데 어디 너희 집에서 먹자면서? 사들고 가면 되지. 술 어디 가서 사 이 시간에? 편의점에서 사야지. 설마 소주 맥주 얘기하는 거야? 아니 얘거 마시자고. 얘거 어디서 팔아? 편의점에서. 팔? 편의점에서 사야지 왜 안 팔아. 내가 얼마 전에 사가지고 갖다 놨겠지? 갖다 왔을 거야. 뭐, 집에 있다는 거야? 뭘? 지금 집에 없지. 먹었지 다 먹었지. 아 그치 너희 집에 술이 남아있을 리가 없지. 빈병만 있지. 아레이님 한 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스타 나도 해보고 싶다. RPG 게임. 나는 왜 그런 거 초대 안 해주지? 맞아. 이거 먹고. 아, 우리 좀 얘기 좀 하다 가자. 그 내가 그 말했던 거. 아. 그리고 아, 그거 방송 종료하고. 어. 아. 아니, 이거 켜놓 근데 켜놓고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. 그러니까. 어 맞아. 켜놓고 하면 재미없어. 그러니까. 따로 노는 거잖아 완전. 그래. 그래. 우선 우리끼리 얘기 좀 하고. 그래. 그리고 이따 가면서 방송을 키자. 그래. 그러자. 야 진짜 많이 먹는다. 진짜 그러니까 살찌지. 아. 잘 먹었습니다. 요리님 여러분들도 다섯 개 선물 펴보려고 감사하고요. 자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, 몸이 대화래. 그러면은, 1시 48분이니까, 저희가 한 3시쯤? 3시, 아니, 너희 집 가는 시간 됐구나. 근데 어째 뭐 한 15분, 20분이면 가니까. 아, 어레님 한 개와 우리 볶음님, 팬클럽 감사한 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닉네임 진짜 깔까? 닉네임 때릴까 진짜? 자 여러분 한 번, 3분 뒤 아니야 3분 뒤가 아니라 저희가 뭐 잠깐 여기서 뭐 할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 방송 치고 할 수가 없어요. 아 또 여러분 또 예 그냥 예, 뭐 이렇게 같이 뭐 볼 게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뭐냐 이따 방송 킬 거니까 여기까지 할래? 1분 방송? 그래. 오케이. 여러분 화면 오른쪽 아래 추천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. 모바일 방송 보시는 분들 화면 오른쪽 위에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자 요기에 지게 찾기 하시면 알림이 뜨고서 승방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. 아 그리고 2013 아프리카 TV 방송 대상 투표 한 번씩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그리고 유튜브 왕주 녹방 네 유튜브 채널에 왕주 검색
네, 유튜브 채널 왕조 검색 많이 해주시고요. 자, 새해 로르님에게 팬카에 감사하고, 여러분들 오늘, 네, 또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내일 출근하고 등교하실 분들 있는데, 오늘 하루만 갔다 오면 불타는 금요일,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날이니까, 자, 여러분들 오늘 잘 갔다 오시고요. 오늘 여러분들 이따가 2부 방송하고, 비룡의 왕조 1부 방송은 비룡 스테이지에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이거 없어? 부금? 아, 내 핸드폰에 있는데. 그 부분 없어. 섹시 부분밖에 없어. 아, 진짜? 뜨뜨는 없어. 아니면 이거 들래? 자, 녹화는 여기까지.